그래서 이번 역이 무슨 역이라고? 서울시가 지하철 열차 내 도착역 정보를 알려주는 행선 안내기 표시 방식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. 지금은 도착역 이름 외에도 내선순환인지 외선순환인지, 내리는 문은 어딘지, 몇 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한지 이런 정보들까지 노출되는데요. 역 이름을 한번 놓치면 다시 확인하는 데까지 무려 30초 이상이 걸립니다. 1분 1초가 급한 승객들은 환장할 노릇이죠. 지난 한 해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8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. 앞으로는 안내 문구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낮은 문구는 최소한으로 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. 승객들이 가장 많은 불편함을 호소했던 2호선은 역명 표출 시간 및 빈도를 크게 늘릴 예정이고요. 4호선은 도착 역명을 화면 상단에 고정합니다. 이에 앞서 얼마 전부터는 승강장 스크린도어 역명 표시도 개선 중이었죠. 창밖을 내다봤을 때 도착역이 어딘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. 역 이름이 크게 적힌 스티커를 승객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위치에 부착한다고 하네요.